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족학교 등 관련 단체는 시민권 선서식장을 직접 찾는 등 한인 유권자 확보에 적극적입니다. 이은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더운 날씨 LA 컨벤션 센터 앞에는 3, 3, 5 줄을 지어 시민권 선서식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시민권 선서식으로 LA 다운타운에서는 아침부터 주차하는 사람들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LA 컨벤션 센터에서는 시민권 선서식을 위해 18,400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1시와 4시 반으로 세 차례 나뉘어 진행된 선서식장 앞에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민족학교와 한미은행의 봉사단체 회원 30여 명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네, 한인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거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한인 정치에 신장되고 그리고 이제 위상이 높아지는 걸 생각하면은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힘이 더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이 끝난 후 선서식장에 설치된 민족학교 부스에서는 한국어로 도움을 받아 유권자 등록을 할수 있게 준비됐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이 됐으니까 그 권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늘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한 한인은 천여 명, 그중 민족학교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는 한인은 200여 명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한편 라틴계 언론과 권익단체들도 적극적인 시민권 취득 운동으로 라틴계 시민권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50%나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족학교는 2008년 대통령 선거로 다른 때보다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권자 그룹으로 선거에 참여해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17박 주 조세 형평 위원회